아무에게나 꿀밤 한 대 맡게요. 일로 오세요. 아무에게나 꿀밤 한 대 맡게요. 일로 오세요. 꿀밤 한 대 맡게요. 새끼들아, 이봐. 이봐. 그럼 닭물 때리는 법은 없어. 꿀밤은 때리지 않고 꿀밤은 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약국에만 때려봐라. 꿀밤을. 요번에 살짝 때려줄게. 살짝. 일로 오세요. 아이, 들고 있어야지. 제대로 때렸네. 아이, 그럼. 아, 되게 아프네, 그 따끔. 아, 살짝 때렸어요. 나는 저게 손심이 없어서 자네 그게 못 때린단 말이야. 여기 딴 거 많을 거야. 꿀밤도 때리지. 깨. 에이, 별 게임이 다 있네. 고기. 저는 여기. 겉바. 세번 아, 불길하다, 불길하다 했어. 아이, 그 때리더니만. 옆 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요. 손목을 세 대를. 아우, 아우. 하나, 네. 둘. 아유, 30대도 맞겠다. 몇 대 맞게야? 세 대. 한 대만 남았어. 애가 안 아프게 될 리가 없다.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근데 거기서는 내가 안 되네. 이분의 장모님이 걸리면 내가 세 대로 손목에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잘못 때리는 법은 없다니까 그러네. 그건 잘못 때리면은 뭐가 돼? 뭐가 돼? 옳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옆 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 잘못 때리면 이제 전속에 예, 폭행으로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무슨 폭행이에요? 전속 폭행. 아, 게임인데, 이거 줘봐요. 내가 살살 때려줄게. 아니, 아까도 살살 뗀다. 이거 봐봐. 뭐요? 빨갛지? 아니, 뭐. 얼마나 따가웠다. 꿀밤 맞으면 조금 왔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삼아만 맞아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운동이 매 맞고 운동은 운동이 있어 그래. 딱 줘봐요, 힘만. 살이 쪄가지고 난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을 벗고 줘버리니까. 왜 쳐? 그냥 착삭착삭 붙죠. 아, 좀, 좀. 아, 조금밖에 안 붙었어요. 아니, 춤은 왜 붙여?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 때려 소리가 짱 나잖아요, 이렇게. 아니, 남의 손에다가 춤을 묻히면 어떡해. 아, 내 손에 묻혔지. 장모님 손에 왜 묻혀요? 그게 여기 묻지. 이게 내 손에 묻혀서 장모님 손목에 맞는 거예요, 이게. 줘봐요, 내가. 안 돼, 안 돼. 춤 묻히면 안 돼. 그거는 게임의 위반이야. 예, 알았어요. 예. 손에다가 춤을 추는 건. 소리 좋네. 이거 봐, 이거 보러 타올랐지. 봐봐요. 봐, 봐. 어휴, 제대로 때렸네. 한 대 때리더니 어떻게 때리지? 근데 조금만 때린다더니. 세 대 때리는데 그러면 그 여섯 줄 만든 거 두 줄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아, 참, 그 봐주기도 없네. 봐주기가 없어요.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불을 타오르잖아요. 봤어. 지금도 도토로를 해. 뭐예요? 엽기 표정 짓기. 이건 뭐 쉬운 일이니까. 아이고. 이상하네. 아, 얘가 정말 아래층으로 간다 그랬는데 왜 그것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얘가 뭘 아는 것 같아. 엽기 표정을 지내는다 이거지? 가만히 보고 계속. 아니, 그 엽기 표정을 지을 때 안 웃어요. 엽기 표정을 지을 때 따라 웃잖아요. 응. 그러면 다시 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어요. 오, 베이비. 고릴라 같잖아요. 오, 베이비. 네? 무슨 뭐 고릴라, 고릴라는 그래. 고릴라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자, 아이고, 어쩌나. 장모님 역기 표정, 바다 코끼리 표정을 지어도 좋고요.
꺾은 표정을 지어도 좋아요. 제발. 아니 바다 코끼리 저기 표정이 뭔데? 그러니까 바다 코끼리 같으면 이렇게 딱 누워야 되잖아요.